매일의 묵상.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의 헌신이 묵직합니다. 수소 세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부자라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소 세 마리가 그다지 크게만 보이지 않는 것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과 같은 페이지에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 겪었던 그 설번 시간들, 그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에게 그 아이는 환희, 위로, 역전,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열매, 보상, 응답 등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를 품에서 떼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노라던 서원의 이행이요. 자식을 주신 분이 분명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품에서 기쁨을 만끽하는 대신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어드림. 이 묵직한 헌신이 저에게 뭔가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빼고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내 마음에 말이죠. 내 소중한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이게 하옵소서.